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앞에 보이는 널따란 밭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입니다. 단차, 그러니까 다랭이는 네 다랭이로 되어 있는데 총 다섯 필지이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고 총면적은 1882평이네요. 조 아래에 포장로가 보이실 텐데 3m 도로이고 도로를 따라 6-7분을 주행하면 산청면 소재지가 나옵니다. 요 앞 언덕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왠지 분묘가 있을 것 같고요. 토지의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임야가 있는데 용수로가 통과하는 것이 보이고 토지에 인접한 북쪽과 동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 다섯 필지의 토지는 세 필지의 답과 한 필지의 과수원과 한 필지의 목장 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의미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으나 암튼간에 목장 용지는 허가 내기도 어렵거니와 무지하게 귀하죠. 목장 용지 557평이 끼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토지를 내려다보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이 토지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약경사지형의 정남향 토지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탁 트인 맛은 없으나 나지막한 야산이 적당한 위치에 둘러쳐져 있어 보시기에 풍광이 그럴듯하죠. 게다가 또랑치고는 그 수량을 무시할 수 없는 또랑이 토지 앞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 말씀을 곰곰 들어보시니까 요 넓은 토지에 작은 농원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싶으시죠? 또는 전원주택 한 채 짓고 유실수 영농이나 슬슬 해볼까 싶으시죠? 도전해보세요. 평당가 18만원입니다. 멋진 농막 설치 후 영농을 하면 아주 뽀대날 귀촌 귀농용지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마을로부터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요. 3m 포장 농로에 접한 부정형 약형사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은 답, 과, 목이지만 현재 1882평의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전원주택 한 채 짓고 넓은 밭에 영농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예쁘장한 농막 하나 설치해놓고 과수영농하기에도 딱이네요. 평당 호가 18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3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에 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